안녕하세요. 참인데요. 아, 이게 한 20일 전이 정도예요. 이 흰가루병 걸려가지고 제가 전순 한번 보여줄게요. 이 밑에 보면요, 이게 먼저 순인데요. 아, 참인 한번 수확 한번 했습니다. 이렇게 다 흰가루병 걸려가지고 이파리가 다 아주 고사당했어요. 고사 싹다 죽었는데요. 다시 그 줄거리에서 줄거리에서 이렇게 새순 나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꽃이 피고 보면은 또 열매도 또 이렇게 달립니다. 먼저 번에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. 이렇게 다시 꽃이 펴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면요 또 한번 수확할 수 있어요. 뭐 그렇다고 약준 것도 아니고요.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또이또 흰가루병 또 입에 걸려 있어요. 걸려 있고요. 또 이제 참외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조금 이제 있게 되면요, 다시 또 이렇게 잎이 이렇게 되겠죠. 그냥 약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따 먹습니다. 이건 하우스 속에 있는 거고요. 조그만 하우스 속에 이렇게 해도 참외가 뭐 재배되죠. 전에 그 보면은 저 참외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데 가서 보면은 이파리 누렇고 다 떠고 있고 참외만 주렁주렁 달려 있죠. 그 참외가 좀 달아요, 더. 그런 참외가. 근데 이제 참외가 값어치가 좀 없고 상품 값어치가 없어서 그렇죠. 이 기르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순뭐 이렇게 말랐다고 쳐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도 한번더 따먹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.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참외가 달리고 있죠. 그냥 뭐 내버려 둡니다, 여러분. 뭐 크고 뭐 좋진 않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, 참외. 늦게 또 참외가 좀 있으면 비싸요. 늦게 또 참외도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굳이 밭에다가 뭐 심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흰가루병 걸린 참외 다시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또 한번 수확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